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건 날치알인데요. 예, 식자재마트 같은 데 가시거나 대형마트 가셔도 판매를 하는데 대형마트 좀 비싸고요. 이게 800g인데 식자재마트 같은 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시면 만원이 좀 안 되는 가격입니다. 요거는 그냥 단순한 색상이고요. 좀 빨간색도 있고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.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. 저 볶음밥에다가 넣어서 드시면 씹히는 맛이 아삭아삭하게 좋고요. 예, 날치알인데 날치알이 40%고요. 열 빙어알이 보통 반반씩 조금 들어있습니다. 뭐 설탕 뭐 식용유 들어있고요. 돼 있는데 대선물산에서 구입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막기 같은 거 예,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거 이제 막기죠. 김에다가 이제 그 밥 넣고 위에다가 저 날치알 넣고 새싹 넣고 아니면 이제 볶음밥에 비벼 드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볶음밥으로 먹어서 맛있게 먹어볼까요? 흘렸다. 예, 그냥 뭐 밥이랑 계란이랑 김이랑 예, 그다음에 소금 간 조금만 해서 볶고요.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날치알 그냥 뭐 레몬에 뭐 해동하고 그러는데 그냥 찬물에 해동해도 맛있더라고요. 예, 날치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보여드린 것처럼 500g이었나 1kg에 한 식자재마트나 저기 대형마트도 판매하긴 하는데 대형마트는 좀 비싸죠. 밥맛 없을 때 근데 이거 그냥 드시는 것도 좋겠는데 좀 아까 저 후라이팬에다 같이 좀 뜨겁게 볶아서 좀 밥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누룽지처럼 약간 타면 더 맛있죠. 고추장도 약간 넣었습니다. 자 날치알들이 조금 익었죠. 지금 약간 익기도 했는데 먹어봅시다. 날치알을 좀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고요. 밥을 씹으면서 이게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네. 거의 안 들릴 것 같은데 그 날치알 터지는 그 느낌 아 좋죠. 날치알 같은 경우는 이제 날치알 한 반 정도 되고요. 딴 거랑 섞어서 하는데 아까 지금 같은 거 저 같은 경우 색깔이 한 색깔밖에 안 넣었는데 그 판매하는 데 가시면 좀 약간 염색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. 그거 색상 골고루 넣으시면 보이기도 상당히 이쁘고요. 하여튼 씹으면서 터지는 날치알의 신선함. 뭐 날치 그 알밥 같은 경우는 아 무슨 일식집이나 가야 먹을 수 있는 비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비빔밥에다가 그냥 깨 뿌린다고 생각하셔서 드시면 됩니다. 하여튼 아주 저렴하게 입맛 없을 때 해서 드시면 좋으니까 기회 되시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팔고요. 식자재마트 있으면 그런 데서 구입하시면 되는데 구입하셔서 특히나 입맛 없을 때 뭔가 좀 독특한 맛 막 벽쪽에 막 날치알이 깔려있네 안돼 여기 많다. 팍팍 씹히네 그냥. 참고하셔서 한번 날치알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